노아토 언니가 잘하고 오라고 했어요. 예은 언니가 노하셔.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. 그래서 주작을 맡게 됐고, 잘하는 거, 장점 같은 걸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고, 많이 좀 돋보이게 잘했으면 좋겠어요. 해주요. 장점이 많은 친구거든요. 빠르기도 빠르고, 슛도 좋고, 돌파력도 좋고, 근데 자기가 자신감만 이렇게 챙긴다면, 해주가 득점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. 제 이번 퓨처스 때 가장 기대되는 해주. 오늘 해주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. 언니들이랑 연습할 때 5대5 할 때도 진짜 자신 있게 하고 득점도 잘하고 무엇보다 엄청 빠르잖아요. 그래서 아마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해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편지역. 키에 비해서 일단 기동력이 좋고 빠르고 1대1 하면 1대1 잘하는 것 같아요. 득점력도. 저는 편지랑 해줘요. 해줘 스피드를 막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슛도 좋고 공격도 잘하는 것 같아요. 리바운드 점프가 엄청 이만큼 떠서 잘 잡을 것 같아요. 잘할 것 같아요. 해주 언니요. 해주 언니가 연습할 때도 잘해요. 해주 언니 진짜 잘해요. 한번 보세요. 지수 언니가 잘하고 오라고 했어요. 지수 언니의 빙의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주요. 일단 엄청 많이 빠르고 점프 좋고 슛 좋고 되게 다들 다른랑 선수잖아요. 오늘 약간 여기 퓨처스에서 약간 득점력이 폭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세경이가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슛도 좋고 커팅에서 받아먹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혜경이가 오늘 잘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저는 저 개인적으로보다는 저희 팀원들이 다 같이 한 팀인 것처럼 좀 마음 모아서 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. 스피나 공격 감사. 모두가 기대해주는 만큼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좀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퓨처스 경기 뛰는 거니까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
기술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다음에 좀 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. 화이팅! 뭐? 예은 언니 보고 배울게요. 항상 보고 배우지. 예은 언니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. 리틀 예은이. 리틀. 예은 언니가 노하셔.